자, 그럼 현재 시장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 봐야 예, 이번 될까요? 주는 뭐 이틀 딱 걸어야 되죠.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좀뭐 연속성의 시장이다라기보다는 간헐적인 시장일 것이다라는 부분.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. 좀큰 그림을 좀 이번 주는 그냥 바라보고 오히려 다음 주 시장을 좀 준비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. 다음 주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, 이에 따른 내수 확대,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커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. 내수주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고요. 여기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냐. 외국인들. 일단 지난주만 보더라도 6,500원에서 3,000억 원을 줄었다가 100억 원을 줄었다가 마이너스 줄었다가. 오늘 역시 그다지 팍 눈에 보이는, 눈에 띄는 뭐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.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의 제한적인 수급이 진행된다라면 조금은 좀 수출 민감형 대형 주에서 내수주 쪽으로 소위 말하는 통신 업종 그리고 필수재 업종, 소비재 업종, 그리고 방산 업종. 그러면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좀 높이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, 큰 그림에서는요.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져가자. 중소형주, 중소형 IT주, 중소형 소재주, 화학이나 중소형 철강 쪽이 되겠습니다. 턴어라운드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. 우리 시청자 한번 이 부분.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